굉장히 정말 정말 좋아했던 제품이고 커버력이 일단 너무너무 좋아서 거의 4-5통 정도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2통 정도 더 쟁여놨던 제품인데 이번에 케이스가 바뀌었더라고요. 보시면 이렇게 홀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 모양이 이렇게 변하거든요. 여기에 앰플 기능이 추가되어 있어서 촉촉하면서 커버력 높은 그런 제품이에요. 스틸라 제품이고 저는 여기 이 컬러하고 이 컬러를 섞어서 눈 두덩이에 발라줄게요. 베이스를 깔아준다고 생각하고 몇 개 발라줄게요. 애교살 부위에도 발라주고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던 그 부메랑이 약간 핑크핑크한 메이크업이었거든요. 약간 여성스러워지고 싶은 날에 하기 좋은 메이크업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컬러를 얹어줄 거예요. 얘는 약간 브라운 톤 계열인데 약간 주황빛이 살짝 도는 브라운 톤 계열이에요. 얘는 살짝만 올려주고 섀도우 하면서 오래 떨어진 가루들은 이따가 컨실러로 한 번 더 살짝 덮어줄게요. 방금 허리가 간지러웠는데 원래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아래 가운데 이 제품을 브러쉬 말고 약지에 살짝 묻혀서 눈꼬리 뒤쪽에 발라줄 거거든요. 저는 평소에 눈꼬리를 내려서 그리지만 그 사진에서는 눈꼬리를 살짝 올려줬거든요. 그려볼게요. 라인을 두껍지 않게 라인 약간 떠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앞머리도 살짝만 그려줄게요. 눈썹을 그릴 건데 오늘은 캐시캣이라는 브랜드의 타투 브로우 마커를 사용해볼게요. 얘는 사인펜처럼 생겨서 그리기 되게 쉽거든요. 되게 연하게 발색돼서 똥손이신 분들한테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여기 요 핑크 코퍼라는 컬러를 양지에 살짝 묻혀서 애교살에 발라줍니다. 지금 얼굴에 손도 많이 닿고 섀도우 가루도 떨어지고 해서 컨실러로 한번 덮어줄게요. 얘는 약간 꾸덕한 제품이에요. 커버력이 높아지겠죠? 여름이라서 땀도 많이 나고 기름기도 많이 지잖아요. 그래서 화장을 제대로 커버하고 나가지 않으면 콧잔등이랑 이마에 광이 생긴 것처럼 기름이 막 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클리오의 킬 커버. 얼굴 중앙 부분을 좀 더 밝혀줄게요.
뷰러는 고데기처럼 짧아서 사용할게요. 마스카라 픽서로 고정시켜주고 페리페라 제품이고 볼륨 컬링이랑 롱래쉬 컬링이 있어요. 저는 먼저 볼륨을 해준 다음에 롱래쉬로 좀 더 길게 표현해줄게요. 살짝 뭉쳐진 부분은 브러쉬 솔로 닦아내줄게. 브러쉬를 돌돌돌돌 돌려가면서 용액이 많이 뭉쳐진 부분을 닦아주시면 되고 다음은 롱래쉬 컬링으로 마무리해줄게요. 마스카라를 한 날이랑 안 한 날이랑 진짜 그 느낌이 진짜 다른 것 같아요. 대박. 콧구멍 꺼졌어 방금. 저는 원래 아래 속눈썹은 마스카라를 안 하는 편인데 요즘에 좀 꽂혀서 한번 해볼게요. 아래 속눈썹은 롱래쉬로만 살짝 해줄게요. 마스카라를 했고 이제 블러셔를 핑크핑크한 걸로 올려볼게요. 베네피트 제품이고 저는 이거를 미미박스에서 구매했거든요. 제가 이 블러셔 제품을 알게 됐을 때는 이게 품절이더라고요. 근데 미미박스에서 다시 예약 판매를 한다고 올라온 걸 보고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먼저 여기 단델리온 컬러를 발라줄게요. 브러쉬에 묻혀서 전체적으로 깔아주고 핑크핑크한 느낌을 전체적으로 깔아줍니다. 저는 평소에 블러셔를 진하게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 골드러쉬 컬러를 얹어줄 건데 이거는 진짜 약간 골드 펄이 섞여있어서 진짜 짱짱 이뻐요. 브러쉬에 묻혀서 광대뼈 여기 라인 위주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콧잔등에도 살짝만
마스터가 끝났고 립을 먼저 발라줄게요. 브루주아 제품이고 이거 두 가지 색상 섞어서 바를 거예요. 약간 누디한 이 컬러는 28번이고 이 컬러는 MLBB 컬러고 12번이에요. 얘는 진짜 이름처럼 벨벳 느낌이에요. 벨벳 느낌. 냄새는 약간 옛날에 어렸을 때 엄마 루즈 향이 나고 누디한 컬러만 바르면 약간 입술이 도톰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벌써 핑크핑크해졌죠? 그리고 나서 12번 컬러를 입술 안쪽에 발색해줄게요. 살짝 누디한 느낌이 강하니까 입술 안쪽에 에뛰드 틴트고 얘는 무화과 레드라는 컬러인데 거의 제가 한 세 통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얘는 제가 헬스장 갈 때나 아니면은 화장용 귀찮아서 쌩얼로 나갈 때 입술에 꼭 발라주는 제품이에요. 진짜 이름처럼 무화과 레드 컬러예요. 잡아줘, 초짠. 마지막으로 쉐딩과 하이라이터를 해줄 건데 제가 그 투쿨포스쿨의 아트바이로댕 쉐딩이 지금 깨졌어요. 떨어뜨렸더니 바로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니스프리의 마이 컨투어링 쌉싸름한 진저 쿠키를 바르겠습니다. 얘를 톡톡톡톡 발라서 살짝 털어주고 음영을 최대한 넣어서 얼굴을 작게 만들어줄게요. 콧대 부분은 리얼 테크닉 브러쉬 사용할게요. 여기 콧대 부분은 잘 안 하고 코끝 부분을 많이 해줍니다. 코 아랫부분도 넣어주고 톡톡톡톡. 저는 코 쉐딩을 코가 짧고 콧망울이 반짝반짝 빛나는 코 모양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기 콧대는 안 하고 눈 안쪽 인중 부분도 인중 부분을 쉐딩하면 얼굴이 약간 입체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톡라인도 뾰족해 보이게 쉐딩은 끝이 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를 바르겠습니다. 이게 비밀 블러시고 이렇게 골드골드 핑크핑크한 제품이에요. 얘는 봤을 때는 핑크핑크한데 올리면은 골드 느낌이 훨씬 강한 제품이에요. 눈 앞머리랑 콧대 부분 발라줄게요. 콧망울 살려주기 그리고 콧대 부분은 살짝만 눈썹 뼈도 해주고 마지막으로 입술 산